음악 앨범 제작진들이 이현우 씨에게 지금 불만이 가득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네. 본인, 본의가 없는데. 본인 입으로 착하다 숙맥이다고 하셨지만 네. 주변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렇죠.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아 그래요? 저는 뭐 오빠가 2분 전에 도착하셔서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 괜찮아요. 그리고 뭐 영혼 없는 멘트도 가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. 단 한 가지 조금 고쳐주셨으면 하는 게 있다면 원고 좀 미리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가수 이름은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. 이승열을 이승철이라고 그러시고 저희 되게 당황스럽거든요.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시고 뭐 그것도 오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수 이름은 안 틀려주셨으면 부탁드릴게요. 아 그래요. 맞아요. 10초 전에. 야. 아까 5분이라고 하셨는데 여유롭게 하신다면서. 근데 이제 느낌상 5분 전으로 오다 보니까. 아무래도 좀 이렇게. 이게, 아니 그럼 7년 동안 했으니까 생방 시간에 늦은 적도 있겠네요. 근데 희한하게. 예. 아, 한 번 정도 늦었던 것 같아. 한 번. 한 번 정도. 네, 7년 네. 동안. 7년 동안? 네, 그리고 항상 아까 공개 방송도 한 번이라고 했는데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있는 버릇이 있어서 네. 근데 조사해보면 두 번일 수도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때 늦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? 그 전 DJ가 해줬나? 아 그렇죠. 네. 그 일단 그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네. 뭐 이러이러해서 늦었습니다.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. 이게 뭐 네. 네. 아니 이승열 씨 정말 훌륭한 가수신데 네. 이승철 씨라고 발음을 하셨다고 원고를 안 읽으시는 거죠? 아니, 근데 DJ들은 그럴 수 있어요. 네. 네? 틀릴 수 있고 그렇지. 네. 이 양반아. 네? 아 그런가요? 아, 근데 제가 이제 제작진이 잘못했네. 그 노래를 잘못 그 소개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. 아 그래. 네. 아 고작 몇 번 가지고 이러는 건가요? 7년 동안 몇 번인데 좀 너무 했나요, 제작진이? 더블S501에 그 내 머리가 나빠서를 네. 내 며느리가 나빠서. 네. 그 며느리 진짜 나빴나 보다. 샤이니의 링딩동을 딩동댕 이런 식으로. 아 그래요? 아 근데 웃긴데요? 웃긴데요? 근데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? 네. 더 네, 며느리가 나빠서 듣고 올게요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노래가 되게 안 들어오시죠. 네. 그래서 음악 앨범 청취자분들은 내 머리가 나빠서를 그 틀어드리면 네. 노래에 집중 못하세요. 더블의 소홍일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. 네. 아 본인 뭐가 많이 있어요. 이유정 씨가 이효리의 치티치티 빵빵. 아직도 생각나요. 잘 잊어. 전 재미있고 좋은. 네. 아, 영어 좀 하시는데 빵빵이라고 하셨네요. 그러니까요. 김현희 네. 님도 이 아이의 1, 2, 3, 4도 유명하죠. 아, 1, 2, 3, 4. 원투 쓰리 폰데. 1, 2, 3, 4 있어요. 1, 2, 3, 4. 네,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, 여러분. 네, 잘할게요.